국민이 편히 숨쉴 수 있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해서 YTN과 YTN 사이언스가 내일부터 연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동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을 뒤덮은 최악의 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부터 잊을만하면 다시 찾아오는 라돈 공포까지 무심코 마시는 공기 속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맑은 공기의 소중함이 절실한 지금, 편히 숨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YTN과 YTN 사이언스가 연중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YTN과 YTN 사이언스는 맑은 공기 순편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 긴 호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공기에 대한 상식은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해법을 찾아봅니다. 또 공기오염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맑은 공기를 되찾을 수 있는 생활 속 대처법도 알아봅니다. 공기오염이라는 것이 꼭 미세먼지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여름철은 예를 들어서 오존이라든가 라돈이라든가 벤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일급 발암성 물질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같이 다룸으로써 실제로 국민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맑은 공기 순편한 대한민국은 매주 한 편씩 YTN과 YTN 사이언스를 통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